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향 가이드가 되고 싶은 김효은입니다. 벌써 11월인데요. 오늘은 읽으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넓어지는 그런 신간들을 고르고 골라서 들고 왔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책은 제목이 금기를 넘어서는 아주 발칙한 제목입니다. 엄마가 죽어서 참 다행이야. 이 책의 원서 표지는요, 사실 더 노골적인데요. 저자가 분홍색 옷을 입고 분홍색 유골함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넷 맥커디, 미국에서 아역 배우로 상당히 성공했던 인물인데요. 굉장히 히트했던 시트콤인데 아이칼리라는 곳의 그 주인공이었고요. 그 아리아나 그란데 다 아시죠? 이 아역 배우 출신인데요. 공동 주연했던 샘 앤 캣이라는 작품에서도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순풍 산부인과라든가 하이킥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제넷 맥커디가 꽤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연예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8-9년 만에 엄마가 죽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이 책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책에서 엄청난 폭로를 하게 됩니다. 사실 나는 엄마에게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했고 거식증과 폭식증에 오랫동안 시달렸으며 이 쇼 비즈니스 업계의 아주 잔혹한 생리에 대해서 털어놔요. 작품에서는 항상 명랑하고 쾌활하고 시청자들한테 늘 웃음과 희망을 줬던 그런 역할을 맡았었지만 사실 나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유년기를 보냈었다라고 밝히는데요. 한때는 국민 아이돌이었던 그가 털어놓은 이 진솔한 고백에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책이 정말 많이 베스트셀러로 읽혔다고 합니다. 사실 아역 배우들이 성인이 돼서 내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에 대해서 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드류 베리모어라든가 브룩 쉴즈 같은 경우에 제작진이나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었다라고 폭로를 했었고 아주 전설적인 캐릭터죠. 타지오를 연기했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으로 불리우는 비오른 안드레슨 배우도 이후에 이제 제작 과정에서 학대를 당했었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다 아시죠? 여기에서 도로시를 연기했던 주디 갈란드 역시 어린 시절에 연기를 하기 위해서 잠을 재우지 않고 수면제, 각성제를 수시로 먹였고 제작자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영화 주디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작품들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작품들이 누군가의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이 작품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이 책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책의 저자인 제넷은 6살 때 이제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보조 출연자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요. 연기하는 게 내내 싫었다고 해요. 연기는 엄마의 못다 이룬 꿈이었고 무엇보다 부모가 생활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디션에 가서 막 눈물 연기를 해야 했다고 써요.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막 환청이 들리고 엄마한테 아, 나 연기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엄마는 아, 바보처럼 굴지 마. 너 연기하는 거 네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이잖아 라면서 사실 가스라이팅이죠. 그런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사건은 10대 중반에 일어납니다. 제넷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작은 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연예계에서는 굉장히 유리했대요. 왜냐면 자기 나이보다 어린 캐릭터까지 다 따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점점 키도 크고 2차 성징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칼로리를 제한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끼니를 반으로 줄이고 성장을 아예 막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체중이 너무 주니까 의사가 이거 거식증인 것 같으니까 막 경고를 보내죠. 근데 엄마는 그걸 무시합니다. 20대 초반에 이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요.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의존했던 엄마가 사라지고 나니까 제넷은 더 큰 방황에 빠지게 됩니다. 폭식과 구토를 몇 년간 반복하게 되고요. 심리 상담을 받는데 상담사가 너의 어머니가 거식증을 용인하고 부추겼어. 그건 학대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심리 상담을 포기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했고 가장 의지했던 엄마가 사실은 나를 학대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정말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일 텐데요.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었었던 제넷은 서서히 현실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연예계 생활을 그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섭식장애와도 이별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에도 나오는 엄마가 있죠. 나의 사랑하고 증오했던 엄마의 묘비 앞에서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데요. 엄마가 죽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말은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겠다라는 다짐과 같은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딱 덮고 나면요. 이 저자의 용기,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서 단독자로서 홀로 서고자 하는 그의 어떤 숭고한 다짐에 온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회복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학대의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또 작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런 논쟁적인 제목도 문제를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미국에 아역배우를 보호하는 쿠건법이라는 게 있대요. 아역배우의 수익 중에서 15%를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묶어두는 법인 거예요. 할리우드 최초의 유명 아역배우였던 제키 쿠건의 법적 소송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 제키 쿠건은 부모한테 모든 수익을 빼앗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도 저자가 쿠건 계좌에 사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어쩌면 이 책도 이 제넷의 진솔한 고백도 또 다른 아역배우든 아니면 또 다른 아동을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책은요. 모든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 이연을 운영하는 미술 크리에이터이자 드로잉 에세이스트 이연 작가님의 책입니다. 제가 사실 이연 작가님을 알게 된 게요. 유튜브 알고리즘 덕이었어요. 한 몇 년 전에 제 피드에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그 썸네일이 딱 떴는데 너무 클릭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했는데요. 드로잉을 이제 그리는데 슥슥슥슥 쉽게 그리셔가지고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겁내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겁날 때가 그림을 그리기 가장 좋은 때다. 종이에 아무 선이나 긋고 일단 시작해라. 이런 조언들이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새로 만들 때 너무나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이렇게 꾹 눌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미니멀한 드로잉 위로 작가님의 단정한 생각들, 오랜 사유와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통찰들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뭔가 평온해지고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근데 작가님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신 게 지난 5년간 370여 개 가까운 영상을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이에 세 권의 책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세 권의 책. 저는 이제 해시태그 창작 3부작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우선 이 첫 책,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입덕했던 영상과 제목이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책, 매일을 헤엄치는 법. 요거는 작가님의 개인 스토리가 담긴 그림 일기예요. 그래서 5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가난한 무명 생활을 했던 2018년 그 한 해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바닥에 있었지만 사실은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 도약을 준비하던 때였던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깊이 탐색하던 시기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똑같아 보여도 매일 달라져 있어 라는 그 말이 진짜 마음에 많이 남았던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요거는 보다 본격적으로 창작에 관한 작가님의 생각과 질문을 담아냈습니다. 여기서 창작은 그림뿐만 아니라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런 영상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더 넓은 의미의 창작인데요. 작가님은 창작이라는 것이 쓸모없어 보이지만은 쓸모없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해요. 왜 창작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하는지 여섯 개의 큰 질문에 답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권의 책들을 쭉 나란히 읽으면서 모든 창작자에게 두려움은 평생의 동반자 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두렵고 겁이 나고 불안하겠죠. 사실 저도 여러분 매번 여러분께 이 유튜브 컨텐츠를 대본을 쓸 때마다 오늘 내가 이거 끝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진짜 파도처럼 밀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겠어요. 일단 해야 된다.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창작에 가파른 능선을 넘어가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은 모든 창작자, 모든 크리에이터들의 숙명이구나. 모든 창작자가 받아들여야 할 어떤 찬란한 고통 같은 거구나.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내가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오히려 좋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요, 창작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동기부여 그 자체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았던 두 개의 대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단계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그림을 단 한 장도 그리지 않으면 내가 그림을 얼추 그릴 수 있겠다고 착각하기 쉽다. 위험한 상상이다.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알아야 더 나아갈 수 있다. 틀리기 위해서 시작하자. 당신에게는 그것을 견딜 만한 맷집이 있다. 네. 틀리기 위해, 망치기 위해 시작하는 마음. 창작할 때 너무나 든든한 보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좋았던 구절을 말씀드리면 157쪽에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도 참 좋았거든요. 그림, 디자인, 글, 말하기, 유튜브 전부 창작의 영역이다. 나는 창작의 땅에서 삽질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모든 것은 나중에 땅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개미굴처럼 언젠가는 모든 땅이 만난다. 땅굴 모양이 당신이 살아온 삶의 모양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어떤 경험도 또 어떤 배움도 쓸모없는 게 없더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넓이가 곧 깊이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현 작가님의 커리어가 저는 그것을 곧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그림을 그리던 분이 어떻게 글을 쓰는 사람으로 넓어졌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동나에서 이현 작가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달릴 시작은 글쓰기 레이스 2기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했거든요. 그림, 글쓰기, 말하기, 유튜브 콘텐츠까지 창작의 우물을 확장하는 방법,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쓰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더보기란에 레이스 링크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둘러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요, 이 책입니다. 커리어 그리고 가정.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버드 경제학과 클라우디아 골딩 교수의 저서이죠. 이 책이 나온 게요 2021년이었는데요 수상 발표 후에 바로 이제 베스트셀러로 역주행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읽어봤습니다. 근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의 책이니까요 어렵고 딱딱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당히 잘 읽히게 흥미진진하게 쓰셨더라고요. 지난 100년 동안 일과 또 가정 사이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여성들의 로드무비 같기도 하고요.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이어지는 대서사시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골딩 교수님 자체가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하버드대 경제학과 최초로 종신교수로 임명된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에세이처럼 곳곳에 이렇게 뿌려지는데요. 그게 상당히 감동적인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훌륭한 경제학자시잖아요. 그래서 탄탄한 통계자료, 또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매우 엄정하게 논리적으로 집필한 책이라서 그 통찰에 감탄하게 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재밌다. 제가 읽기 어려우면 추천 안 했을 텐데 재밌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인지 조금 거칠지만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올더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희한하게 논란이 됐던 게 케빈 스페이시라는 배우가 성추행 의혹으로 중도 하차를 하면서 영화를 아예 재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촬영 출연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주연 배우였던 미셸 윌리엄스는 $1,000가 안 되게 받았는데 그보다 비중이 적었던 마크 월버그는 150만 달러를 받은 거예요. 1,500배. 근데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크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미국은요, 남자가 평균 100만 원을 벌 때 여자가 83만 원을 벌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성별 임금 격차가 꽤 큰 나라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이 68만 원 정도를 버는데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들이요, 학력이 높아졌잖아요. 옛날에야 뭐 딸들 학교 안 보내고 공부 안 시켰지만 지금은 여자가 남자보다 대학 진학률이 더 높거든요.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차별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왜 임금 격차는 줄지 않는가?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골딩 교수는 그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성이 경쟁에 공격적으로 달려들지 않는 거 아닌가, 임금 협상할 때 협상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면서 여성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골딩 교수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연구를 해 나가는데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앞에 말했던 그 이유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왜냐면 통계를 보면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남녀 임금 수준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동일했다는 건데 그러면 직종 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다가 이제 10년 정도가 딱 되니까 남녀 사이에 상당히 큰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생기면 여성의 커리어가 중단되거나 성장이 늦춰지고 그때부터 이제 급격히 소득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소득 격차라는 것은 남녀의 커리어의 격차의 결과이고 커리어 격차는 부부 간의 공평성이 깨지는 데서 비롯된다. 자, 부부 간의 공평성. 골딩 교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은 지난 100년간에 그 미국 경제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성이 커리어와 가정 사이에서 어떤 분투를 해왔는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정, 패밀리라는 거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뜻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 책은요,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분석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파트예요. 우리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할머니 때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때는 일하면서 동시에 애 낳고 가정을 꾸린다? 이건 아예 불가능한 시대였죠. 왜냐? 여성이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거나 뭐 부부가 같은 회사에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제도적으로 있을 때였으니까요. 애는 엄마가 키워야 돼 라는 인식도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혁명적인 발명품이 나옵니다. 바로 피임약이었죠.
아이를 언제 낳을지 여성이 조절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여성은 결혼 출산을 늦추고 커리어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60년대 이후에 미국 경제성장의 약 25% 정도가 여성과 소수자들이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과거에 이러한 변화들이 쭉 이어져서 이제는 여성이 커리어 그리고 가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입사 10년 차쯤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부간의 공평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10년 차,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한 30대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되는데요. 직장에서는요, 커리어가 점프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예컨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장이 된다거나 승진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거죠. 동시에 출산과 육아의 타이밍이 완전히 맞물리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시간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내 커리어 성장은 포기하고 근무 시간은 좀 적고 유연한 그런 일자리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 루트를 밟을 것인가. 이 골딩 교수님은요, 이 승진 루트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월급은 당연히 더 오르겠죠. 그렇지만 장시간 노동에 언제든지 회사가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 그런 일자리를 선택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커리어를 희생하고 가정에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야심이 있어도 뿌리 깊은 젠더 규범 때문에 사회가 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부부 둘 다 그 유연한 일자리 둘 다 선택하면 되잖아요 라고 되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가계 총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겁니다. 골딩 교수는요, 이런 방식은 결국 부부 둘 다 뭔가를 잃게 만든다라고 말을 해요. 남성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족과의 그런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여성은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커리어를 버려야 한다라고요. 물론 이게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많은 가정이 이런 선택을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골딩 교수는 해법도 같이 제시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의 구조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아까 말했던 그 탐욕스러운 일자리, 그 장시 노동을 요하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이 유연한 근무도 얼마든지 생산성을 높이고 연봉을 높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가정과 커리어가 양립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기업과 나라가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북유럽 국가들처럼 사회가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요, 미국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통계는 미국의 대졸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제 통계를 추출해낸 것인데요.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딩 교수도 노벨상 받았을 때요, 한국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 압축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그 빠른 변화를 노동시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초저출생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이 던지고 있는 문제의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더 치열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댓글로 한번 의견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 책, 드라마, 콘텐츠 추천한 영상 많이 제작했잖아요.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읽고 보고 듣고 열심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말이죠, 홍보를 아마 하자면은 시작은 글쓰기 레이스 2기가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쓰기 노하우를 풀어놓는 콘텐츠 코스인데요. 직접 글도 써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1기가 조기 품절이 돼서 신청 못하셨던 분들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얼리버드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똑나가 습관이 됩니다.